아니야. 아우. 어? 아니 내가 뭘 내가 뭘 내가 뭘. 내가 먹은 몸 먹어지가 기대진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야 테라나 테라나 목 마사지 받으러 가자니까 테라나 어디 간 거야. 운동권 학생. 아 이땅에 민지 스승의 세상에 빛까지 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사슴의 모가지여 길어져라 길어져라. 우리의 보수는 오직 한 명뿐. 그게 바로 나지. 음방 중에서 각오해라. 자 담벼야. 사샤 아니 넌 야! 그때 가족들이요, 저 짧은 걸 보기 위해서 친척들이 다 모여서 네. 코너가 얼마나 짧아요? 네. 다 모였는데 쫙 보고 자 나온다 나온다 끝났어요. 너무 빨리. 아, 대사 애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또. 아버님을 죽인 원수 그럼 얘가 원수는 애다리붕에 대해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님을 죽인 원수였더니 갑자기 이야! 그냥 순서 솔직히 잊어먹잖아요. 순서 잠깐만요 잠깐만. 개그 콘서트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 이제 또 분위기를 이끌잖아요. 그때 네. 제가 춤을 여기서 춰서 아 그래요? 머그컵을 받아간 적이 있어요. 아~ 교복 입고 왔었어요? 교복 입고 왔었어요. 여자 교복? 네. 여자 교복이 지금 남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뭐 세월이 많이 바뀌었네요. 정말로. 그때는 이제 신영 씨가 저의 개그를 봤는데 네. 저는 요즘 집에서 신영 씨 방송 보고 있어요. 보고 보는 거죠? 문자고 얘기했는데 너무 진짜 이거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그랬는데 뜬 코너가 있나요? 맞박이라는 그 코너를 김시덕 씨가 저한테 갖고 와서 네. 아, 같이 하자. 네. 근데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하, 그냥 너랑 해라. 힘들다. 나 나이도 많이 먹고 지금 30살 넘어서 네. 힘드니까 그래? 그러면서 그렇게 정종철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송 봤어요. 그래서, 아 역시나 별로 네. 재미가 없을 것 같다. 게시판을 봤어요. 네. 폭발적인 거야. 아, 정말 제가 진짜 울었어요. 그때 했고. 대박이었어요. 내가 왜 안 했을까? 이 콘서트가 네. 일주일에 한 번 방송이 되잖아요. 네. 그 무대를 위해서 일주일에 며칠을 소요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4일이죠. 4일. 적어도 4일. 계속 예, 아이디어를. 예. 그리고 신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일이 없죠. 계속 출근이죠. 아~ 네. 네. 왜냐면 그게 본인들한테 다 전부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을 투자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한 코너인데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렇죠. 네. 그렇죠. 와, 3분을 대단하네요. 위해서. 또 녹화를 해서도 잘 되는 코너가 있고 안 되는 코너가 못 나가는 네. 사라지는 네. 코너가 네. 있고. 네. 그냥 녹화만 네. 떠서 그냥 관객들과 아니요. 추억만 남는 그런 코너. 방송에 못 나가는 코너가 엄청 많아요. 네. 이 코너는 이번 주에 보여주는 것 중에서 최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그날 오시는 관객분들이 다 분위기가 달라요. 매주. 어, 맞아요. 어느 날은 막 이렇게만 해도 막 빵빵 터지는데 어느 날은 비 오고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지고 그러면 초반에 하는 코너들은 괜찮은데 코너를 한 14개, 16개 녹화를 하거든요. 뒤에 14, 15, 16은 거의 장사집 분위기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재밌는 코너는 그런 상황에서도 빵빵 터지기 때문에 달인과 남부원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개 콘서트를 녹화한 날 오시면 뒤에 하는 코너들이 대부분 인기 코너가 많다라는 거. 이런 건 아무도 몰랐는데 시청자들에게 드리는 제가. 근데 사실 열심히 했고 그랬는데 퇴짜 놓은 거 보면 사실 되게 원망스럽고 좀 그렇겠어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아 왜? 그렇죠. 막 그런 생각 들 때 있거든요. 예. 그렇죠. 아, 왜? 네. 아, 당신 말이 다 맞는 거야? 막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알겠어. 한 번 더. 선생님은 그 개그 콘서트의 김석현 PD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잘 오셨어요. 감독님, 네. 좀 전에 우리 이수근 씨 말 들었어요? 당신 말이 다 맞는 거야? 라고. 아니, 왜? 네. 아니, 왜? 다시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남는 이유. 무슨 말이세요? 날 어떻게 이렇게 많이 적당하게 얘기하시는지 처음 봤어요. 허겁씨도 사실 뿐이에요. 아니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아까 막 눈에 아니 왜? 저는 불러오는 줄 알았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는 타임 전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해서 딱 극적이 만나. 참, 난 천재인 것 같아.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났는데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네. 우연히 마주치셨다는데 눈치 못 챘죠? 화장실 아예 못 챘죠 절대로. 몰래 나가시는 거 원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그 입수한 정보로는요 네. 워낙에 그 개그감이 있으시대요. 근데 네. 카메라 불렁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엄청 지금. 근데 네, 어떡할까요? 어쩌면 진정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떨리세요? 두 번 토하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다 토하세요. 장수 비결, 장수 비결. 이제 내가 살아나는 것 같아. 네. 아니, 눈이 틀려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디어 검사를 받아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그 아이디어를 채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채택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희가 만약에 뭐 개콘이 밥상이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없는 반찬이 뭔가 가져갔고 거기 맛있는 반찬 있으면 올려놓고요. 그리고 뭐 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스타성이 있는지 네, 그런 거 좀 보고 그다음에 기존 친구들이 잘하는 친구들이 검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본인이 여태까지 싸우는 이미지보다 깎이는 코너인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코너인지 그다음에 개그가 이제 보고 시청해서 그냥 깔깔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신 분들이 술 먹으면서 당구 치면서 그걸 가지고 재밌게 놀 수 있는 코너인지 회자 될 수 있는 코너인지 뭐 이런 걸 좀 나름대로 보려고 노력을 해요. 맞네요. 항상 이게 생활 속에서도 항상 습관이 돼 있어. 의자 보면 아 의자로 뭘 활용해서 웃기지? 항상 거기에 퀘스천을 달아요 저희는. 즉석에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품을.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소품을. 야 너 저거 들어. 직접 이렇게 준비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녹화하면서도 잠깐 이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웃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는데 이런 정신으로 항상 검사를 맞거든요. 은도끼 은도끼 효과음 버전입니다. 이 나무를 패서 어머님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도끼가 물에 빠졌어. 아 어떡하지?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느냐? 아, 선생님 저 금도끼 주세요. 그거 갖고 싶어요. 이런 싸가지. 개그맨들이 많다 보면 아이디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박성호 씨도 그러셨겠지만 네. 뺏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뭐 뺏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이아몬드도 원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세공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세공, 저는 어떤 그 세공을 해주고 네. 그 다듬어주고 네. 그리고 다만 저는 그 같이 했을 그 뿐입니다. 네. 그래서 뺏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저는 섭섭해요. 후배 아이디어를 뺏는 거는 나쁜 거 아닌가요? 그게 뭐 너무 지나치면은 나쁘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나친 적이 있나요? 경찰서도 몇 번 갔다 오시죠. 어떻게 하실까 고민도 하시고 그 친구들은 자기 이제 패밀리 그룹들이 좀 있어요. 근데 성원은 계속 그룹이 바뀌어요. 그게 왜냐면은 한두 명의 후배만 이렇게 몰고 이렇게 계속 10년 동안 1년 한 번씩 바뀌는데 그게 빨대를 이제 꽂아서 아이디어 빨대 꽂을 사람을 이렇게 찾아갖고 그런데 그 나쁘지는 않은 게 네. 아이디어를 누가 냈든 저는 그걸 누가 잘 살려갖고 그게 웃겨야지 그게 아이디어지. 그렇죠. 네. 아무리 아이디어 주면 뭐예요. 못 웃기면 그러니까... 개그 작가야지 왜 개그맨 하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후배의 아이디어를 성우가 살려갖고 그 후배랑 또 같이 하니까. 같이 하죠. 네. 그 후배를 갖다 키워주고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 좋게 얘기하면 나쁘게 내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진짜 나쁘게 얘기하면. 잘 살리는 친구니까 맞아요. 뭐 개그계 저는 그런 아이디어 절대로 제가 용서해주고 있어요. 잘 모르나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굉장히 차이가 크죠. 성우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다름을 못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또 오랜 시간 함께 하셨으니까 이 세 분이 네. 개그맨으로서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장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보셨다시피 네. 아무도 잘하고. 그게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콘의 맏형인데요. 네. 가장 작은 아이디어를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근데 좀 단점이라면은 카리스마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후배들이 선배를 데리고 놀아요. 근데도 화도 안 내고 나는 빨대야 쪽쪽쪽 빨고 다니고.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수근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고 개그도 잘하고 그다음에 후배들이나 선배들한테 저한테도 잘하고 너무 이나르기 너무 좋고요. 근데 최근에 생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혼자 막 웃어요. 오늘도 웃어요. 후배들이 같이 막 웃어주잖아요. 그리고 내 표정을 딱 봐요. 저도 이제 처음에 많이 속았죠. 아, 나만 감이 없나? 근데 알고 보면은 몇 번 속아서 이제 무대 올리면 더 이상 속지 말자. 그래갖고 이제 촉감 배제하고 이제 들으면 재미 하나도 없나 이 정도. 정만이 같은 경우에는 개그 콘서트 제 역대 수백 명의 개그맨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근성 있게 하는 개그맨. 제가 인생의 귀감이 되는 친구인데. 근데 그게 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후배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자기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후배들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후배들이 도망가죠. 그렇지만은 워낙 열심히 하니까 후배들이 제일 존경하고. 아니 감독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애정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세 분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그 콘서트란 무대가 사실 근데 되게 좁습니다. 공개 무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그래갖고 밖으로들 많이 나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개그맨을 바라보는 시선이 영화 배우나 그다음에 뭐 유재석 씨나 신동엽 씨처럼 뭐 MC로 성공한 사람이나 그다음에 톡 가수들이나 개그 콘서트에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주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뭐 비나 뭐 지금 뭐 얘기하면은 팬클럽에 난리가 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어차피 한국을 대표하는 개그맨인데 업종이 틀릴 뿐인데 굉장히 바라보는 시선이 낮아갖고 그게 저도 굉장히 억울해요. 그래갖고 이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도 훨씬 더 컸으면 좋겠어요. 저는 얘네들을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겠어요. 개그 콘서트나 무대에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더 큰 무대에서 막 날아다녔으면 좋겠고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 지금 개콘에 들어온 친구들이 막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좋으신 분 같으세요. 네. 예. 개그맨에 대한 애정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어떻게 결혼을 하셔가지고요. 저분이 정말. 살짝 아쉬워하시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큰 웃음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배웅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께서는 네. 그 예능도 하고 계시고 또 연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개그 콘서트만큼은 버리지 않는 정확한 이유가 뭘까요? 네. 저에게 있어서 개그 콘서트는 그 놀이동산이다. 그곳에 가면요. 네. 정말 재밌고 그리고 동료들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거를 뽐낼 수도 있고 지금 제 상황은 그 지금 야간 개장입니다. 일단은. 야간 개장? 예. 회장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나오면 슬프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야간 개장인 상태고 그나마 지금 감독님께서 그 연간의 연권을 끊어줘가지고 그랬는데 이 개그 콘서트에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꿈의 놀이터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멋있습니다, 형. 네. 네. 네, 이어서 박성호, 이수근, 김병만을 바라보는 김승호의 시선 두 번째. 개그맨 괜히 했다. 괜히 했어. 개그맨 괜히 했어. 나는 뭐 다 하면 유재석 강호동이 다 되는 줄 알았어. 지금 뭐 김태원 간병인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삶에 있어서 웃음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예. 근데 그것에 비해서 네. 그 웃음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시선이 조금은 평가절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의 웃음을 책임지는 세 분, 솔직히 개그맨 괜히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개콘서트라는 무대에서 젊음과 열정을 다 거기서 쏟아붓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이 낮은다는 그 보장도 없거든요. 개콘서트 안에서 전셋집 사는 사람은 한 5명 될걸요? 솔직히 이제 그 개그맨으로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짜는 거다 뭐다 하는데 네. 가장 힘든 거는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아 쉬면 수입이 수입도 없고 네. 뭐 인기도 없어지고 네. 하니까 배우나 가수들은 충전의 시간이 허락되면서 네. 그 개그맨들은 충전의 절대입니다. 시간이 네. 그냥 은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연기자들 이제 쉬면은 충전이지만 네. 개그맨들은 쉬면 방전입니다. 방전. 그냥 뭐 그냥 에너지가 다 날라. 맞아요. 네. 다시 복귀하기도 다시 힘들고. 복귀하기가 힘들죠. 한때 어느 정도로 먹고 살기 힘들었나요? 먹고 살 수가 네. 없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은 보릿고개 얘기하는 것 같지는데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는데 네. 다른 일을 못 했잖아요. 그때, 네. 근데 정말 개그맨들이 유독 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죠? 이런 말씀은 뭐 저희는 다 알잖아요. 한 80%가 정말 눈물이 나는 가정환경이거든요. 네. 저희부터도 다 뭐 예. 네. 저보다도 더 힘들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치매 얘기하니까 저는 한 7, 8위 정도. 정말 저보다 더 어려워. 네. 혹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남몰래 다른 일을 한 적도 있나요? 아, 저는 공채 되기 전에 개그를 하다가 제가 무릎 14인대가 군대 있을 때 끊어져가지고 네. 제대로 했는데 물이 차가지고 같이 열심히 아까 그 죽도 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병원에서 좀 물을 빼고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한 2주 정도 쉬는데 네. 근데 그 순간 딱 아 이건 아니다. 그 당시 또 공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 개그 콘서트를 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KBS 공채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런 경우도 있네. 네. 네. 그거를 한 1년 동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도 떨어지더라고. 병만이랑 살면서 10년을 울걸 그날 하루에 다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따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다른 데 가서 술 먹어서 완전 그냥 얘는 얘대로 그냥 네. 같이 뭐 둘이 술 마셨어야 되는데 네. 그 순간만큼 같이 있고 싶지 네. 않더라고요. 야. 서로 울다가 만났어요. 아, 그냥 울다가 길거리에서 한쪽에 보니까 저쪽에 찌그러지고 바닥에 있고 저도 가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요. 이제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날 그때 또 공개였어요. TV 방송까지 또 했던 시절이었는데 부모님들한테 둘이 다 전화했죠. 되는 걸로 다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랬겠죠. 네. 막 응원하러 왔는데 됐는데 세상이 이제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후에도 또 하긴 했어요. 떨어졌는데 하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미래가 그만한다. 아, 나 그냥 일하러 갈래 그냥 때려치고. 그러니까 그거를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전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그만 말이야. 나 그만 해야 될 것 같다. 진짜 엄청 울었어요 혼자. 네. 그때 막 나는 너 없으면 어떡하냐고. 아, 그러니까 나는 이걸 향해서 오로지 나 이것만 향해서 연극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너 커플 만나서 진짜 나 이 친구만 믿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준비하자 했는데 이 친구는 중간에 포기를 하니까 나는 혼자 한 거예요. 혼자 어떻게 개그를 해요. 막 너 이 새끼 막 욕하면서 너 보지 말자고. 너 나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면 너 죽여버리겠다고 예. 그래놓고 예.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감독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너만이라도 나와라. 그래갖고 딱 나가가지고 이제 그 무림남녀 예전에 예. 같이 했던 그 친구 얘도 무술 했으니까 얘하고 같이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걔하고 공채를 준비해서 개그맨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니까 이 친구는 정말 저한테 나 이 친구만 있으면 나는 내 능력이 50%인데 너만 있으면 나는 200%다. 이렇게 의지를 했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너 개그해라. 양평에서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그하라고 내가 너 그래서 바람잡이를 했어요. 와서 하고 나서 코너를 이제 같이 하고. 그때 생각하면 그냥 계속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그냥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개그가 근데 뒤로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너무 온 세월이 네.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여기에 그냥 딱 걸은 거죠. 난간에 선 적도 있었어요. 나는 개그맨 될 자격이 없나 보다. 왜 이렇게 떨지? 그래서 난간에 서서 운 적도 있었어요. 뛰어내려고 근데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뛰어내릴 자신은 없더라고요. 많이 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안 할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지니까 그게 다 세상에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출연해서 레크레이션 쪽으로는 유명했거든요. 네. 소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빙.
거의 뭐 수련계에서는 거의 뭐, 예, 대단했습니다. 최고의 출연. 제가 울다 웃으면 신체 변화 생기는데. 제가 불러봤거든요. 저희까지도 교장선생님. 그런데.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었거든요. 정말 거동이 불편한 교장선생님도 내가 도를 하면 도를 잡는다. 근데 다 오늘 날 딱 차가 한 대 딱 들어온 거 중형차가. 아, 세단이. 수련원 그 먼지 날리는 그. 어? 비포장도로 달리는 그 소리가 나고 딱 들어온 먼지가 탁 났는데 병마이가 딱 내리는 거야 거기서 세단에서 딱 내리는 어 수고라 딱 내리더라고 딱 보고 출세했구나 그때는 야 그때까지 버틸 걸 내가 근데 중간에 울면서 했던 얘기가 있거든 병마나 정말 잘 되면 나 한번 끌어줘라 다시 야. 찾아와주라고 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켰어요 야. 정말 잘 된 건 아니었는데 약간 개그맨인데 내가 레크리에이션 무대 서서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자기 나와주는 거예요. 애들은 막 그때 당시 개그 시청률이 30몇 프로 나올 네. 때거든요. 막 난리가 나죠. 와서 야, 너 하라. 다시 와. 아이디어 회의를 하러 서울에서 양평까지 온 거예요. 아. 매일 아이디어 저녁에 회의하고 소주 한 잔 먹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막 내려와줬어요. 탁 차 끌고 딱 가는데 허예요. 멘트 지도 몰랐어. 허, 이름 참 잘 됐구나. 개그맨들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웃어야 되고 웃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모르게 우는 눈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이 순간은 너무나 힘들다라는 느낌이 녹화 바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정말 어린아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 무릎 빼고 막 어린아이 좀 닭살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집하고 통화를 하는데 정말 안 좋은 일로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저는 그때 머리 이렇게 묶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분장하고. 그리고 심각하게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다가 녹화 들어갑니다. 가서 엄마 막 이러는데 속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이 순간이 너무 힘들다. 내가 이 무대에서 즐겨야 되는데 그런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건 정말 가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간이 가장 힘들다라는 힘들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수근 씨는? 저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뭐 그 둘째 아이를 와이프가 낳으면서 예. 뭐 와이프가 좀 신장 쪽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뭐 좀 지나다 보면 이제 이식을 해야 되거든요. 신장 안 좋은 게 여자한테 거의 너무 안 좋은 거라서 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또 막내 아이까지 아프고 예. 엄마랑 아이가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촬영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다니다 네네. 보면은 정말 좀 아빠이기 때문에 생각이 네. 많이 나거든요. 솔직히 같이 못 있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근에는 들어가서 아이들 자는 모습만 보고 또 아침에 새벽에 나가고 네. 저는 뭐 그래 뭐 지금은 아이들한테 좀 잘해주지 못하고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네. 아버지가 개그맨 이수근이라는 네. 걸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정말이야? 아. 라고 부러워할 정도의 네. 그런 아빠가 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네. 아이 아프고 엄마 아픈데 좀 같이 내가 병원도 못 들여다주고 그런 거에 슬펐는데 내가 좀 정리를 했어요,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데 더 편해졌고 이제 또 다시 또 밝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성호 씨는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남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사실 되게 좀 쑥스럽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힘든 걸 제일 말 안 하거든요. 예, 표현을 하는 게 좀 서툴러서 어쨌든 뭐 예, 저 이 순간이 제일 힘듭니다 지금. 그러네요. 2분 나 넣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나 괜히 나왔어 지금. 나 괜히 나왔어. 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빅재미 큰웃음 3인방이 함께하는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남산에서 현장에 모인 사람들을 웃겨준다면 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1100여개의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만나! 만나!
약간 좀 달인 김병만 씨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분은 제가 좀 추천을 해봤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끝날 때까지 10분 동안 물구나무를 서 계신대요. 김병만 씨에게 뭐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네. 오늘 몇 분을 웃기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웃기신 분의 숫자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 물병을 드릴 거예요. 아, 여기 오신 분들한테요? 거의 오늘 그럼 한 500개 준비해야 될 텐데 일단은 보기만 해도 웃으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 하나로 다섯 명 웃깁니다. 참으려고 하지 말라니까. 벌써 웃어. 얼굴만 봐도 웃으니까. 와.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웃기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신인 때. 9, 8, 7, 4, 3, 2, 1. 중국어 버전. 방바이사이 깜돌렸어. 방바이사이 깜돌렸어.
없어 홍준아. 너 밖에 없어. 기분 풀라니까. 아 기분 풀라고. 풀라고 풀라고. 이 맘이 여러분 개그 콘서트 좋아하시죠? 네. 개그 콘서트 사랑하시죠? 네. 내일 일요일 저녁 9시 기다려주시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차싸 화이팅! 우차싸 화이팅! 아 급중이야. 아, 애기. 애기는 제가 전문입니다. 애기 한번 제가. 이현 씨 봐봐. 애기는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몇 분 남았어 지금? 2분 남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그러니까 진짜. 아니 얘네 때문에 집중이 더 안 돼 지금. 여기 뭐 하려고 하면은 꿈틀어 해야 되는데 우타사이팅하고 그래가지고. 최후의 보루. 원, 투, 파, 나, 카. 마, 안녕하세요. 오늘 뭉어가 좀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많이 오신 분들이 실망을 했을 거예요. 네. 웃겨준다고 했으면서 못 웃겼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렇죠. 아, 개그맨이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그 브라운관을 통해서 많이 웃겨드린 것 같은데, 네. 오늘은 딱 축구선수예요. 네. 11명의 태극전사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맞춤형 웃음 서비스. 아, 저는 혹시 13명이 될까 상당히 걱정을 했거든요. 네. 본인 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우차싸 개그맨 김홍준이라고 하고요. 네, 홍준 군. 3반으로 예. 네, 아 이렇게 바쁜데도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웃으세요. 아이고 힘들어. 영화를 내게. 남 웰컴 코리아. 비바 코리아. 비바 코리아. 바이바이. 숭숭 장구. 숭숭 장구. 우리 모두 숭숭 장구. 지키기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승승장구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오늘 세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찰리 채플린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남들은 내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 번을 웃기기 위해서 100번의 연습을 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을 웃긴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나와주신 이 세 분을 보니까 찰리 채플린만큼 또 찰리 채플린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요. 저희들에게 건강한 웃음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방송.